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53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선 그룹 C조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길라오님의 조합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페로세우스, 오버 존대씨 플러스 존. 기어는 없네요.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리스퍼님의 조합입니다. 너가웃 아킬레스, 제로 프루프 유나이트 대시. 원래는 이제 히드라 칩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히드라 칩이 사라져가지고 아킬레스 칩으로 대체를 했어요. 범인이 누군지는 짐작이 가는데 꼬맹이들밖에 더 있겠어. 자, 자, 오, 너가 빨라. 너가 오버 피니쉬. 자, 유나이트 러버 축이 질주하는 쪽으로 방향이 잘 잡혔던 모양이고. 자, 존대씨도, 존대씨, 카운터로 오버를 당하네. 아, 너가, 배틀이 생각보다 단기전이 되고 있는데, 빨리 끝날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은. 자, 너가 질주합니다. 질주하고, 어택. 자, 도망가는 다이너마이트. 아, 한방 크게 먹었습니다, 너가. 그래도 아킬레스 칩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버스트 위험은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유나이트 대시도 그렇고 스태미너 면에서는 어떨까요? 자, 동해전이라고 해도 다이너마이트의 다이너마이트 스핀 이대로 가다가는 또 다이너마이트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따라잡힐 수도 있거든요. 자, 이왕 잡은 승기 놓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스태미너 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이너마이트 굉장히 안정적이어 보여요. 그러면 유나이트 스태미너 모드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존대씨가 동해전이라고 해도 이렇게. 자, 전체적인 레이어의 균형적인 면에서는 다이너마이트가 앞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너가웃 오버피니쉬로 마무리를 짓고요. 그래도 너가웃이. 자, 너가웃 아킬레스가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그룹 C죠 두 번째 경기. 베이로켓님의 조합입니다. 프랑스 분이 영어로 쓰신 조합이라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로어 바무트 제로 익스텐드 플러스 제로 조합으로 정하기로 했고요.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최 초롱마을님의 조합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벨리알, 오버 베어링 대시. 자, 두 베이 모두 역대전 상황에서 굉장히 치열한 배틀이 될 것 같아요. 둘 다 레이어 상태도 좋고 파츠 상태도 둘 다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장기전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특히 둘은 버스트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정말 오래 걸리겠네요. 지금 40초 경과 했고요. 더 갈 것 같은데 50초 경과. 아, 로어의 스핀 피니쉬. 자, 두 페이너 드로우도 많이 나올 경기를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서 치고 들어갈 드라이버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아, 기본적으로 한 판당 50초 이상씩은 잡아먹게 되겠는데.
자, 40초는 넘었고요. 기본 50초 간다 이거. 아, 로어가 스핀. 아, 정말. 드로우. 자, 예상했던 만큼 경기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자, 뭐가 됐든 빨리빨리 끝나는 경기가 좋기는 한데, 실제 대회로 가면은 이렇게 장기화되는 경기만 뭐 엄청나게 보게 되겠지만, 굴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끝나는 경기가 보기가 좋죠. 찍기도 편하고. 자, 40초 경과. 50초 경과. 아, 로어가 스팸 피니쉬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로어 바하무츠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오래 걸린 경기였다. 아. 자, 이상으로 53회째 예선 그룹 C조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고요. 저는 예선 그룹 D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